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무 조청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무를 구추같이 썰어서 물 500ml를 넣고요. 저는 무 큰 거 한 개 했습니다. 무 큰 거 한 개, 거의 2kg 가까이 되는 큰 거 한 개거든요. 그거 한 개 했고요. 이제 뚜껑을 덮고 무를 푹 삶을게요. 이제 끓어서요. 불을 완전히 낮춰줄게요. 뭉근하게 끓여주는데요. 무가 푹 물러질 정도로 그렇게 끓여주겠습니다. 저는 가을에 인삼보다 더 좋다는 무를 삶아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이제 좀 굵직하게 채 썰어갖고 푹 삶았습니다. 1시간 반 정도 약한 불에서 푹 삶았거든요. 손으로 문지르면 이렇게 부서집니다. 이게 전통적으로 하려면 가마솥에다가 막 10시간씩 이상씩 삶는다고 하더라고요. 손으로 이렇게 좀 부셔주겠습니다. 밥을 미리 조금 해왔는데요. 이게 종이컵 3컵에 쌀을 미리 했습니다. 미리 해서 여기다 한번 섞어볼게요. 무를 큰 초대형 무였거든요. 밥에다가 섞습니다. 자, 이렇게 섞었거든요. 그리고 물 500ml 섞을게요. 이렇게 잘 박을 정도로만 볼게요. 참고로 이 밥솥은 큰 거거든요. 16인용인데 보통 가정에서는 이런 16인용 잘 없죠. 그래서 제가 지금 10인용에 맞춰서 밥솥에 반만 얹힙니다.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엿기름 가루거든요. 엿기름 가루인데 500g짜리 한 번 줍니다. 근데 요즘은 엿기름이 이렇게 가루로 분말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. 분말로 되어 있는 거를 사시면 좀 더 편합니다. 500g을 다 붓습니다. 이렇게 섞어줍니다. 잘 박하게 됐죠. 전기밥통에 보온으로 해서요. 뭐 식혜도 그렇고 오래 삭히는 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앉혀가지고는요. 보온 상태에서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 후에 보겠습니다. 이제 7시간 삭혔거든요. 이거를 면보나 이런 부직포 같은 데 넣고요. 물을 꼭 짜서 건더기는 버리고 국물만 따리도록 하겠습니다. 뜨거우니까 장갑 끼고 하셔야 돼요. 이렇게 물이 나오죠. 조금씩 짜는 게 더 쉽다 싶으면 저처럼 조금씩 이렇게 짜주는 것도 좋습니다. 짜줬던 찌끄러기고요. 요거는 이제 국물입니다. 요게 전부 엿지금과 이제 밥과 무로만 된 겁니다. 설탕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요. 요것만 따리면 되는 겁니다. 이게 지금 거의 2리터 정도 됐거든요. 요거를 이제 조청이 될 때까지 끓여줄게요. 자, 냄비에 불을 켜고 발발 끓여줄게요. 계속. 이거는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. 혹시 이런 거 배즙 있죠? 이거는 제가 먹다가 냉장고에 좀 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 같이 이렇게 따르셔도 조청이 될 것 같아요. 같이. 여기서 넣고 싶은 거 있으면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이거 다 따려지면 어차피 나중에 시간만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저는 요거를 조금 활용해서 넣겠습니다. 안 넣으셔도 돼요. 배추와 도라지가 다 들어있거든요. 이러면 또 감기에 좋은 또 조청이 되겠죠. 있으시면 활용하시라는 겁니다. 없으시면 그냥 무조청만 만들어도 됩니다. 자, 지금 끓고 있죠. 아직은 저어줄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이대로 끓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불은 중불입니다. 지금 한 1시간쯤 지났거든요. 물이 한 반쯤 줄었습니다. 근데 아직 이제 별로 저어주진 않아도 될 것 같네요. 거의 물이기 때문에 아직도. 중불로 거의 1시간 반을 끓였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게 중불이거든요. 거품이 막 불로 일어나죠. 지금 여태까지 저어주진 않았습니다. 이게 별로 이제 물이니까 크게 타는 게 없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거품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미 이게 많이 걸쭉해져서 이게 다 돼간다는 뜻이고요. 이제 이거는 식히면 걸쭉하게 굳어질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봐서는
잘 모르겠죠. 근데 시켜봐야 합니다. 궁금하시면은 요거를 조금 시켜보면 되죠. 조금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여기에 물이거든요. 자, 물에다가 한 숟가락 넣어 보겠습니다. 보이시죠? 이게 물에 바로 퍼지지 않고 덩어리져서 밑에 내려갔거든요.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? 그래서 불을 끄고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거를 넣으면은 바로 물에 풀려지지 않고 덩어리로 내려갑니다. 보시죠? 덩어리로 쪄서 내려가죠, 이렇게. 이게 만약에 이제 액체였다면 바로 풀렸을 겁니다. 근데 내려갈 때 덩어리로 몽글몽글 내려가죠, 이렇게. 밑에 이제 조청이 다 됐기 때문에 바로 풀리지 않고요. 이렇게 컵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. 이러면은 이게 굳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. 이제 다 됐습니다. 병에다 담아 보겠습니다. 어느 정도 식었으니까 이제 병에 부어 보겠습니다. 이게 양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너무 양이 적은 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. 이 정도 나오는 것도 아주 다행이죠. 알뜰 주걱으로 이렇게 알뜰하게 긁어내시면 됩니다. 무조청이 완성되었고요. 이게 맛은 달아요. 달콤하고 맛있는데 무의 맛이 조금 납니다. 무의 맛이 나지만 또 아주 감기에 좋은 건강한 맛입니다. 그리고 저는 또 배즙 액기스를 넣으려고 일부러 산 건 아니고요. 이거를 작년에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좀 질려서 안 먹었던 거였거든요. 제가 이거를 좀 넣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 완전히 감기에 좋은 조청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제가 가래떡이나 절편 찍어 먹으면 참 맛있거든요. 식빵에다 발라 드셔도 돼요. 그리고 이건 따뜻한 물 타서요. 차로 이용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요. 이렇게 타서 드시면 감기 예방도 되고 건강 보조 식품으로도 좋고. 자, 이렇게 해서 무조청이 완성되었습니다. 장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